오자마자 하이볼을. 오자마자 하이볼. 오자마자 하이볼을. 이거 말하면 하이가 되겠다는 하이. 얘기예요. 하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 하이볼을 근데 제일 좋아해. 아, 그래? 비상술이야? 너 있을 때 내게. 너무 맛있겠는데?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어, 하이볼도 만들어줬어. 아,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방범 카메라야. KT에서 달았어. 근데 이게 왜 돌아간 거야, 나한테?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왜, 무슨 원리로 돌아간 걸까? 그거, 100번에 전화 한번 해가지고 고장났다. 고장났다. 택해 쳐. 와, 진짜 재미없다. 와, 진짜 재미없다. 빠른 손절을 하시네. 오, 이거 맛있다는데. 맛있지. 그거 약해 소바 해줄게. 오, 진짜? 구운 면. 약해 소바를 내가 쌀국수로 해줄게. 쌀면으로. 야, 쌀면으로 일본식 국밥. 참신하죠? 네.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도와줄 거 없지? 쌀면이 다 되는 찬물에 급속히 헹궈줄래? 어, 그거 내가 진짜 못하는 거야. 7초 남았다. 어? 1, 7초? 1, 2, 3. 가비가 없네, 정말. 행여 볼까 봐. 어, 빨리 급속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일 못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 면을 씻어야지, 왜? 주방이 좁아서.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 윤소희 씨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그냥 같이. 칠하니까, 칠하니까. 그린라이트 같은데요? 되게 내가 손에 땀이 나는데 투샷이 설레는데. 장내가 나는 것 같아. 생강으로도 고기 잡내를 잡아줬어요. 이게 한두 번 한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였어? 오. 여보세요? 요리 좀 많이 해본 실력이야. 멋있다. 잡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잘 보이고 싶은 표정이긴 해. 아니에요. 쌀면. 쌀면. 어, 쌀면으로. 쌀면은 어떨까요? 소스를 만들 건데 중간죠. 아, 이렇게 되게 편해요. 송재리 씨의 레시피는 1111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쌀. 우리 쌀이라서 너무 좋다. 약간 우동 같네, 느낌도. 달걀 후라이까지. 아, 숙주볶음. 아, 아, 이거. 아, 식감 오, 좋죠. 우와, 맛있겠다. 일식에는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가죠. 오. 야, 너무 좋다. 맛있겠다. 제대로인데요, 너무? 아, 이거 딱 안주와 식사의 조합이네요. 부담 없이 저녁에 즐기기 좋은 메뉴예요. 먹자. 우와, 맛있겠다. 와, 근데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비주얼? 맨날 먹어보자. 쌀면 궁금해. 아, 그래? 아, 얘가 왜 쌀면을 했는가. 식감 좋지? 어, 근데 면 맛있다. 씹을 때 막 찰져. 진짜 그렇다. 어, 맛있다. 오늘 들어가는 길에 무조건 쌀면 네, 찾아야 쌀면, 쌀면.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속도 편할 것 같고. 닭 한 마리 발굴해가지고. 발굴했어? 발굴 또 했어? 또 했어. 대박. 늘지는 않았지만. 또 발굴했어? 발굴하는 걸 아는구나.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와. 또 발굴했어? 발굴해서 얘는 와. 허벅지 살 쓴 거고 얘는 가슴살 쓴 거야. 아, 진짜? 알차게 썼지. 한 마리 알차게 썼지. 그러니까.
이게 양파랑 이거랑 약간 비율이 적절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양파가 간이 잘 됐다. 오늘 분맛을 냈었네 또. 아 그래? 치로 어필하죠? 아 그리고 밥도 적절히 간이 잘 됐어. 네, 씹는 맛이 좀 구수하고 삼위일체가 잘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간이 잘 됐어 다. 아 고맙다. 아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미쳤어. 하이볼이랑도 완전 잘 어울려. 아 하이볼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